2015년 5월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니로 히트를 친 가수 박진영은 오랜만에 인터뷰에 나섰죠. 그는 새 앨범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부터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영 철학, 삶에 대한 태도까지 최근 몇 년간 그에게 일어난 흥미로운 변화를 전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세웠어요. 하나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이요. 성실과 바름을 삶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박진영은 엔터테인먼트의 핵심 자원인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에 대한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제가 소속 가수를 혼낼 때 역시 딱두 가지죠. 게으르거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연습을 안 해서 실력이 부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 성적인 문제라든지 마약이나 담배, 음주운전 등 어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진작부터 소속 아티스트 및 연습생들의 인성관리에 각별히 신경 썼던 박진영 덕분인지 JYP는 비교적 구설수가 적은 회사였습니다. 타사 아이돌들이 숱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어도 JYP만큼은 착한 인성이 부각되며 회사를 대표하는 파란색이 아주 잘 어울렸죠. 그러나 JYP의 최근 행보는 앞선 박진영의 인터뷰가 무색해진 인상을 줍니다. JYP는 최근 불거졌던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현진과 있지 리아의 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그리 문제 삼지 않는 듯 보입니다. 먼저 현진은 지난 2월 중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언어폭력을 비롯해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학폭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JYP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가 약 3일 뒤 애매하게 상황을 수습했죠. JYP는 현진이 과거 동급생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짚지 않은 채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란 말로 뭉뚱그려 표현했고, 현진의 과거 언행으로 상처받으셨던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사과 대상도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건 뒤약 4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현진은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7월 디지털 싱글 믹스테이프 애로 활동 복귀했습니다. 오는 23일 노 이지로 본격적인 컴백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진의 복귀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빠르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숙과 반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죠. 있지 리아의 경우도 개운치는 않습니다. 리아 역시 지난 2월 한 네티즌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JYP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해당 네티즨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찰은 JYP가 고소한 두 명의 네티즌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JYP는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리아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리아는 학교 폭력이 불거진 이후에도 문제없이 있지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팬송 믿지부터 개수 후, 둘째 이모 김다비와 컬래버 음원 얼음깨까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활동했죠.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짧게나마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현진과는 달리 리아는 정상적인 활동을 진행했던 만큼 JYP는 리아의 결백에 대해 상당 수준의 확신과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JYP 내부의 사정일 뿐 외부의 시각에서는 다소 독단적인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리아의 학폭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여러 차례 있지의 활동을 감행한 것은 JYP로선 신중치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있지의 활동을 바라보는 대중 역시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JYP는 초심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상황에 타협하게 된 것일까요? 소속 가수의 인성 문제만큼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반응했던 JYP의 칼날이 무뎌져 버린 듯합니다. 지금 당신이 입덕한 그 가수, 그 아이돌과의 옛 대화를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